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얘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차관님. 가장 최근에 나온 주택 대책, 88 대책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네. 현재 주택 상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은 서울하고 서울에 인접해 있는 일부 이제 선호 지역 중심으로 네.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예, 그 아파트 중심, 그리고 신축 아파트 또는 준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예. 수도권에 하더라도 빌라 같은 비아파트라든지 또 지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 없이 다 하락하거나 그렇죠.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울 중심의 그런 집값 상승세가 주변에 이어지거나 아니면 또 투기 세력이 또 진입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집값 불안이 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대책을 발표를 하신 건데 핵심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주택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올려 따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선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네. 아파트로의 쏠림 수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을 새로이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 공급 시기를 당기는 게 한 42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네. 속도를 그것도 규제를 완화를 해서 거기서 한 13만 원을 조기 착공한다든지 또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선호 지역의 개발 장구를 또 해제해서 주택을 8만 원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져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LH 같은 공공 부분에서 한 11만 원 금리가 내년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신축 매입들을 또 확대하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네.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하는데 그 기간을 좀 당겨주겠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시장도 굉장히 핫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 기간을 좀 많이 당겨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당겨주는 건가요? 그 국민 여러분들 가장 이제 여전히 그 저희가 주택 유형에서 선호하는 거는 아파트고요. 네. 여전히. 그리고 또 도심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돼요. 그러면 공급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네. 그 기간들에.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한 15년 걸립니다. 입안부터 입주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대폭 줄여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이 많이 늘고 그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또 비용도 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 날 민생 토론을 통해서 전번에 여러 가지 그 안전 진단 이런 걸 시기를 더 추기는 게 한 3년을 단축했고 네. 이번에 재건축 절차를 통합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불확실성을 또 줄여주고 또 일부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또 한 3년 줄여서 결국 한 15년 걸리던 게 9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그 사업 추진 특례법 이 부분도 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가 하면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가 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후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서울에 지금 주택 부족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3%, 가격 94%도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 네. 이야기는 이제 주택이 철거되는 멸시 주택보다 새로 늘어난 주택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서울에 그 저희가 요즘 저출산 문제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한 0.72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0.55입니다. 가장 네. 낮아요. 그만큼 이제 서울이 여러 가지 주거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개발장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보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 세대, 즉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출산 가구들 위해서 이런 개발장국을 해제를 해서 소위 말하는 그 거기에
그런 분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네.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이거는 서울시하고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현재 후보지를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어디에 얼마를 풀어서 얼마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뭐 빌라나 뭐 다세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이 좀 이렇게 무너진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전세 사기 뭐 그것도 좀 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연간 그 한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이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새로 들어가는 물량이. 그중에 한 반 정도가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고 아파트가 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죠. 전세 사기 이런 여파로 해가지고 이런 비아파트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인허가, 건축 인허가의 그가 과거보다 90%가 줄었어요. 한 10%밖에 공급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게 주거 사들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빌라나 다세대 있는 살다가 다음에 조금 작은 평 이렇게 주거 상향 수요가 있는데 이게 붕괴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로 쏠림도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 지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을 지으면 우리가 다 사줄게. 팔는 거 걱정하지 마. 네. 그래서 이걸 말하는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인데 이거를 저희가 금년 내년에 11만 호 하겠다는 거고 11만 호 이상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을 짓는 분들이 이제 이게 분양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양도세나 이런 세제에서 혜택을 주고 중과하지 않겠다 혜택을 주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공급할 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대출도 또 저리로 해주고 이래서 이런 시장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분한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을 좀 새롭게 도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일반 분양주택과는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일반 이제 보리 저희가 분양주택이라 하면 이제 30세 이상 건설되는 주로 아파트를 말하고 이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임대주택은 뭔가 하면 제가 11만 원 이상을 이제 2년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5만 원 정도를 이런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3, 4인 가구들, 즉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중형 한 8호 제곱미터 주변에 그런 중형의 그런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도시생활주택 이런 거를 여러분 선호하는 그런 역세권 주변의 선호 입지에 이걸 일단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요. 네.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년 후 살다가 내가 이거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초기에 감정가하고 또 매각 시점에 감정가로 이유를 나눠서 저렴하게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살다가 네. 그곳을 이제 살다가 분양으로 바뀌면 오히려 내가 살았던 곳이니까 그걸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자금 마련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도 있고요. 예. 예, 예. 네, 그런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었고. 자, 그리고 노후 빌라촌을 확 바꾸는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그런 대단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할 수 있는 게 뉴빌리지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서울도 강남지역 이런 데 보면 아파트촌이 많지만 네. 서울의 강북 지역이나 다른 데 좀 고속하면 굉장히 그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빌라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로 변신하는 데도 있고 그걸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송금이나 네. 정비 사업 통해서 팔겠지만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지역이 가진 역사성과 그런 걸 유지를 하면서 아파트에 살 만큼 편리한 소위만 저희가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뭐 공원도 있고 네. 편의시설도 있고 방문시설 잘 돼 있잖아요. 주차장도 좋고 네.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런 부분을 편의시설이나 인프라를 대폭 지원을 해주고 그럼 거기 있는 단독주택도 그다음에 열림이나 다세대 이런 것도 저희가 신축 비용이 한 70%가 저렴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주택도 소위 말하는 아파트가 아닌 네. 그 현재의 그보다 좀 더 청구가 높은 한 3, 4천 규모의 빌라나 다세대 가구로 이런 변신하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빌라촌에 살더라도 아파트의 그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있고 저희가 29년까지 적어도 한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에 보면은 좀 다양하게 아파트도 네.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름 빌라만의 장점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만 딱 제거해서 네. 해결해 네. 주면 거길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되게 이제 뭐 빌라가 마련되는 보면 도로가 좁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주차. 문제가 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 같은 것도 편의시설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폭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 또 하나 살펴볼 게 2035년까지 이제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만 있는 제도 임차제도의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제도라는 이제 개인 민간의 집주인한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 또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되는 문제도 불편 있잖아요. 네. 자기가 좀 살만한데 또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유형 장기임대라는 건 뭔가면 소위 말하는 그 기업이나 리처 같은 법인이 그 적어도 100채 이상, 100채 이상을 20년 이상 네. 그 장기임대를 하는 목적으로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나 아니면 금융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규제도 좀 많이 대폭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임 유형의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유형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임대료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임차인이 바뀔 때의 그 현재는 뭐 임차료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풀어요. 다 풀고 그래서 보다 더 소위 말하는 그 기업이 아니면 리처나 이런 법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10년, 20년간 이사 걱정 없이 네. 장기적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를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돈 필요 없이 이제 월세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주거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애들 위한 보육시설이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공용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넣고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의 개념이 과거는 이게 좀 서민들 위한 주택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유형을 새롭게 공급하려는 거고 제가 이 법은 이제 법을 이제 곧 개정법안을 발의를 해서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잘 논의가 돼서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방에 있는 그 미분양 아파트 이런 부분들 대해서 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수도권 아파트는 오르고 있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합 혹은 뭐 떨어지거나 또 분양도 안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여기 88 대책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양극화되어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도 많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성 미분양을 하는 중공업 미분양이 16,000채 중에서 13,000채 정도가 지금 지방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건설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놓은 대책은 뭔가 하면 지방에 있는 중공업 미분양을 그 기업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를 만들어서 CR 리츠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그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리츠에. 그러면 기업들도 그 미분양을 계속 떠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지금 한 지방의 미분양이 13,000채 중에서 한 5,000채 정도가 이런 기본적으로 CR리츠를 통해서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은 지금 궁극적으로 문제는 수도권 지방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어떤 기업 발전 특구라든지 도심 융합 특구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국가 산업 단지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또 이사를 하면 네. 자연스럽게 또 인구 분사도 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차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택시장 안정화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어떤 노력을 관련해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주택시장이 지금 약간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이제 서울과 서울 일부 지역이 지금 집값이 많이 네.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제가 8월에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조금 줄고 있고 상승세도 좀 주춤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시장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지금 88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지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늘려서 쭉 그 공급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요 측면도 있잖아요. 네. 수요 측면은 저번에 그래서 어떤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에 8월 21일 날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걸 내놓아가지고 이번 이제 9월부터는 2단계 DSR. 스트레스 예. DSR이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 공급의 양 측면에서의 이런 그 정책을 강화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원님 말씀하신 88대책의 후속 조치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수요, 가수요 관리 그래서 뭐 정책 모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종적으로 이제 조문님 말씀하신 사회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88 대책의 내용이 상당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입법부하고도 협력을 해서 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서 실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주택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